안녕하세요. 히밀정원입니다. 올여름엔 정말 하루도 글르지 않고 비가 내려주었어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단한 번도 정원에 물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오색기린초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얘가 저희 정원에 지금 여기 요 앞정원에 딱 심어서 아주 빨갛게 이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장식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맨땅이다 만들어졌어요. 다 녹아버렸어요. 다 녹아버리고 지금 이렇게 좀 화분에 이렇게 심었던 아이들은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래도 애들 참 기특하죠. 근데 원래 꽃도 제대로 못 피었었고요. 사실 꽃을 얘들이 피워준다는 거는 얘들이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라잖아요. 근데 꽃은 못 피워주었지만 이 땅에 지금 이끼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정원 앞정원 라인에 이앞 라인에 있는 자잘한 풀들을 뽑아줬는데요. 그 풀을 뽑으려면 사실 홈이나 다른 어떤 장갑을 끼거나 이런 거참 어려워요. 제대로 안 뽑히거든요. 그래서 제 손가락으로 뽑았는데 손톱 밑으로 모래가 박혀가지고 아프네요. 맨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살판 난 애들 원래 누운 주름 꽃인데요. 꽃이 이렇게 자잘하니 예뻐요. 쫙 깔려서 흰색하고 보라색이 나는데 너무 물이 많고 이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너무 신나서 이 위에까지 다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 라인을. 그래서 여기는 지금 기린초가 이렇게 됐죠. 땅이 아무것도 없어요. 와, 이 초화도 제가 앞에서 꽃을 보려고 심었었는데 꽃은 잘 피어주나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모양새가 이렇게 흐트러져서 엉망이죠. 이 누운 주름 좀 보세요. 땅을 다 이렇게 메꾸었어요. 청화송 이렇게 빨갛게 물도 들어가고 있죠. 제가 기와에다가 이렇게 많이 심었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망가진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저렇게 기와를 다 엎어버리고 한두 개씩 남아있는 아이들은 요런 데 다시 빡빡하게 심어 주었네요. 그래서 요 라인에 이렇게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얘도 보세요. 모양이 엄청 엉망이죠? 지금 얘들 사이에 있는 풀들을 다 뽑아주었는데 얘들 말이에요. 이게 지금 검색해보니까 썸박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한번 먹어봤어요. 먹어봤더니 썸맛이 나긴 나네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이게 어느 저기 집에서 조금 갖고 와서 심었는데 이렇게 많아졌어요. 많아도 너무 많아져서 얘들이 막 이렇게 못받들도 침범을 해요. 침범하는 아이들을 전부 다 자르고 뽑고 맨손으로 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꽃이 다 같이 이렇게 피어 조금만 있으면 피어줄 건데요. 아마 봄에도 한번 피어줬어요. 정말 예뻐요. 예쁘긴. 작은 꽃들이 노랗게 촉을 올려서 피면은 바람이 불어치면 한들한들 예쁘게 잘 피어준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쪽 라인을 이렇게 뽑아주었어요. 예쁘세요. 썸박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꽃대가 엄청 나올 거예요. 사이를 빽빽하게 메워주고 이 바깥쪽도 메워주고 있어요. 아휴,
그래서 이렇게 생각 없이 풀을 뽑다 보면 마음이 차분하게 비어가고 행복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음악도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헛금이 비름 헛 좀 와성이에요. 민어들도 원래 꽃들을 많이 올려주지는 않을 것 같네요. 비가 많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얘네 생태계가 바뀌네요. 아이고, 오색기른 쳐야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심어놨는데 이 바닥을 빨갛게 묻어두었는데 겨울에 눈이 막 맞은 상태에서 눈이 살살 녹을라치면 얘들이 얼굴이 쏙 내밀거든요. 정말 이쁜 아이예요. 이렇게 화분에 심는 건 안전해요. 안전하기는. 그러니까 오색 기린초는 꺾어줘도 잘 돼요. 이렇게 꺾어서 바로 묻어줘도 잘 자라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중점적으로 오색 기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토화가 된 이쪽 라인의 정원을 와 다시 오색 기린초를 또 가을이 접어들면 심어줘야 되겠죠? 예전 보세요. 씨 하나가 떨어져서 얘를 이렇게 감싸고 나고 있네요. 으이구 이 녀석들. 아이고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와요. 어? 우리 페로 양 어디 갔어? 여기 있어요. 페로야. 아이고 사색하는 페로. 아까 엄마가 찍었는데 그거 없어졌어. 아이고 페로야. 아이고 엄마 옆에서 맞네. 끝까지 지키고 있는 우리 페로. 아이고 페로. 아이. 오늘 하루도 그래 쭉쭉 뻗고 놀면서 보내자. 엄마 풀 뽑는데 계속 따라다녀. 이놈 좀 보세요. 잠깐만요. 이놈 좀 보세요. 얘들도 지금 아이고 이렇게 좋다고 아빠가 만지니까 들이대고 있네요. 아이고 페로 엄마는 이제 점심을 준비해야겠다.